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long did you live in New York? About 3 years. Where in New York? Manhattan. Really? Where in Manhattan? Upper East Side. Oh my gosh! I was there too! Do you know this Italian restaurant called Dalla Blu? The pasta there is heavenly. And the bistro? I love the music there. If you are in New York for 3 years, you must know a lot of good restaurants. Did you not understand me? 예뻐요. 네? 입술이 예뻐요. 어디서 내릴 거냐면 너네 집. 어, 됐어? 어디 가? 재워줘서 고마워. 진짜로 가? 진짜로 잠만 자고 가는 거야? 내가 재워달랬잖아. 왜? 정말 몰라서 물어? 너 나랑 그럼 안 돼. 너 큰일 나. 나야. 차. 그래, 차치수. 아, 됐고. 아, 차 사장이 애들 풀었나 봐. 어, 좀 모여. 야, 고민하지 마. 내가 살게. 놀러나 가자. 야, 차 채서 다 죽었네. 고작 오랜만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런 얘기냐? 네가 무슨 걱정이야? 네가 뭐 갈 데가 없어서 걱정이냐? 야, 그냥 강남으로 와. 강남은 회사가 쫙 깔렸어. 홍대 갈래? 우리 밴드 연습실? 아, 거긴 거래처가 깔렸잖아. 이태원은? 야, 미국서 겨우 나왔는데 또 양키 동네에 가라고? 네 방에 침대도 없잖아. 씨. 그럼 호텔을 가든지. 안 돼. 호텔은 이미 다 접수됐어. 아, 어디 없나? 서울서 죽어도 못 찾을 만한데. 야! 야, 근데 현우는 어디 갔어? 그 새끼 폰이 안 돼. 아, 현우. 현우한테 가면 되겠네. 그래, 노량진. 무슨 진? 노량진. 전국 5만여 명의 고시생들이 모여드는 고시생의 메카. 이곳에서 교사가 되려면 158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교사. 그 금쪽 같은 철밥통을 쟁취하기 위한 대국민 노량진 서바이벌 오디션. 그래, 나는 고시생이다. 알지. 우리 천일이잖아. 당연히 알지. 이것들이 공부나라고 쌍으로 노량진에 패를 들어왔네.
오늘은 니들의 천일 라브랭이가 아니라 D-167일이다. 어? 임용고시까지 남은 기간 167일! 뭐하세요? 아는 여자야? 예쁜 사랑 나누세요. 저 붙어요. 올해는 열심히 밭을 갈고요. 욱하는 성질만 죽이면 무난하게 갑니다. 뭐 꼭 올해가 아니어도 수확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안 돼요. 저 올해 꼭 붙어야 돼요. 욱하면 떨어집니다. 아가씨, 종치는 카드를 뽑으셨네요. 그게 뭔데요? 운명의 카드입니다. 네? 아가씨 혹시 키스는 해보셨나요? 그걸 제가 지금 여기서 대답을 해야 하나요? 안 해봤네요. 그럼 키스할 때 귓가에 종소리가 들린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그 카드입니다.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귓가에 종소리가 울린다는 그 카드. 이거 아주 귀한 카드인데 왜 아가씨가 이 카드를 뽑았죠? 그걸 아줌마가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요. 고스톱에도 껍데기가 있듯이 타로도 가끔 삑사리가 날 수 있으니까요. 저 남자친구 있거든요? 없는데요. 아, 있다고요. 국가기관에. 국가기관이 아니라 군대겠죠. 못 본 지 꽤 됐는데요. 좀 있으면 제대해요. 만날 거라고요. 욱하면 떨어진다니까.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믿으라고. 아니 고시생이라고 막 던지는 거야? 아 장사 막하네 그 아줌마 진짜. 아 뭐예요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아 미안 잠깐만 같이 있어요. 몇 주면 됩니까? 뭘 같이 있어. 옆에 남자 화장실 있잖아. 니네 병 됐어. 내가 좀 급해서 그래요. 몇 주면 되니까 그 입 좀 다물고 같이 좀 써요. 까리? 이 변태새끼가 고시책 파다가 돌았네! 야! 아무리 공부가 힘들어도 그렇지 너 같은 놈들이 고시에 붙어서 스폰서 받고 룩사롱 가고 변태적으로 욕을 분출하는 거야! 야 이쪽으로 한거 맞아? 야 변태새끼 너 독서실 몇 번짜리야! 너 내가 노량진에 발도 못 빠지게 다 you
예뻐? 나 잘못 들어왔었구나. 웁스. 근데 눈은 왜 감았어? 종소리라뇨. 말이 돼요? 그지? 뭘 물어요. 그 타로 딱 사기꾼이네. 돌팔이구만. 그럼 뭐 크리스마스에 뽀뽀하는 것들은 다 운명이게요? 그날 사방천지가 다 징글벨의 종소리인데요? 그렇지. 근데 말이다. 만약에 뭐 금남의구가 그런 데서 남자를 만났는데 종소리 같은 게 들렸다 치면 말이야.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나. 노량진 화장실에서 변태 만나셨어요? 그 변태 아직도 고시패스 못했나 보네. 알어? 응. 저 공부할 때부터 있었죠. 1년에 한 두 명만 골라서 활동하시는데 어떻게 그만 이렇게 힘든 분이. 그러고 보면 선배님은 남자복은 지지리도 없으십니다. 그러게, 그 타로점 같은 거 볼 시간에 교육서나 한 번 더 보라는 뭐 그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강동주, 24세. 직업?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영어 교사.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라 쓰고 신의 직장이라 읽는다. 사회로부턴 존경, 국가로부턴 월급을 받고. 교사예요. 소개팅 시장에선 맹목적 사랑을. 갈아치운 반지만 7개째인 소개팅 시장의 1등급 신부. 나는 네가 미치도 풀었다. 반영식은 이렇게 시작된다. 사장님, 결국은 놓쳤답니다. 내일 어디에선가 삶과 죽음이 교차되고. 그렇다면 다시 잡으세요. 절대 다치지 않게 생포하세요. 막히는 일전이 벌어지는 네. 것. 여기에 왜 이런 게 떨어져 있을까요? 그러게요. 요새 사회에선 꽃바지가 유행이라는데 드론 좀 볼까요? 헤이, 버리! 어, 땡큐. 여기서 얼마나 받아? 4대 보험, 시간외 수당은 확실하고? 관두면 퇴직금은 보장되는 거냐? 알바생이 무슨 퇴직금이야. 근데 넌 어쩌자고 들어왔어? 그러게, 어쩔까나. 우현우, 내가 돈 줄까? 그래, 우리 아버지 빚이 2억 7천이니까 넉넉 잡고 3억 주라. 3억? 너네 아빠 지금 어디 있는데? 못 본 지 1년 넘었어. 저번 달까지 찾아다니다가 관뒀어. 그래도 처음엔 걱정 많이 했는데 미워서 못 찾겠다 이제. 사람 참 반사하지. 내가 힘드니까 걱정보다 미움이 더 커지더라.
그거 내가 줄게. 3억. 재수 없는 새끼. 그러니까 아빠 미워하고 그러지 마. 너까지 그러면 너네 아빠 누구랑 사냐? 들어가라 치수야. 너 여기서 못 자. 야, 근데 여긴 도대체 뭐 하는 데길래 여자애들 상태가 죄다 언빌리버블하냐? 아, 서울 여자들 이쁘다더니 괜히 왔어. 저기 선배님, 아, 어제는 제가 좀 말이 심했... 어, 선배님! 왜? 누구한테 맞았어요? 오! 라면! 아, 나 오늘 부으면 안 되는데 진짜. 뭐야, 혹시 제대? 그놈 제대일? 선배님 오늘 그놈 만나러 가죠. 역시 라면이 문제야. 내가 라면을 먹다니. 진짜 질척질척 후덥지근하다. 그걸 못 헤어지냐? 어? 그걸 못 잊어? 내가 그놈 나쁜 놈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동주, 너 선배 남친님한테 놈소리가 벌써 세 번째다. 너 내가 세 번까지만 봐주는 거 아냐? 모르냐? 제 옷 입지 마십시오. 제 옷 입기만 해요. 내가 딴 거 몰라도 내가 그놈... 아니, 그... 그거 만나러 나갈 때 빌려줄 옷 없습니다 저. 아이고, 니 옷 뭐? 복실복실 털 빠지는 흰 니트, 나플나플 발레리나 치마, 하늘하늘 레이스 양말이라도 신고 나갈까? 남자 만난다고 그런 알랑방구를 입고 나가린? 내가? 이 양은비가! 여기 나와 있어. 나 안 보여? 나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 어? 집에 갔어? 아, 우린 내일 보면 되지. 아. 양은비, 25세. 스물다섯이라 쓰고 크리스마스 케이크라 부르는 나이. 연애가 더 이상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키스를 할 때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아는 나이지만, 그래도 난 내 가슴을 믿는다. 보글보글 끓는 내 가슴. 은비야. 어? 그래, 양은비. 고시도 기다리고 군대도 기다렸는데 겨우 하루를 못 기다리겠냐? 근데 이거 상상인데 왜 이렇게 묘하지? 그래, 2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 끓는 것,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사랑. 여기 점이 예뻐? 왜 그 고시 변태가, 그 개간지가 카미다의 소중한 추억에.
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고이사님, 예끌어다가 비행기에 다시 실으세요. 그리고 이번엔 다시 못 기어나오게끔 기숙사에 처박아놓고 감시 붙이세요. 저 이제 어린애 아닙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살아요. 그래? 자치수 인생이 뭔데? 너 음악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준 밴드 그룹, 너 때문에 어디 다른데 계약도 못하고 걔네들 요새 환갑잔치 다닌다 그러더라. 그리고 또 죽어도 군대는 가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보냈더니 언제 기어들어가서 돌아다녀? 어? 그게 제 삶의 방식입니다. 이번만은 절대 안 돼! 네가 저지른 일, 네가 책임져! 아빠! 윤아. 뭔나 아빠?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 줄 알아? 영어로 햄버거 시켜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어로 쓰래, 읽으래, 공부까지 하래. 아니 너 그건 몰랐어? 이건 나야. 몰랐어. 나는 그냥 가면 다 쌀라쌀라 쏟아져 나온 줄 알았어. 드라마에선 그러잖아. 너 이건 나. 너 안 넘어 어우친다 이거. 응? 아 너 아 왜 그래? 아, 아. 왜 그러냐? 왜 왜? 아빠 나 배 아파. 배 아파? 그럼 너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아, 다녀야지. 우리 학교. 공부해서 시험도 칠 거야? No problem. 영어는 좀 든 것 같아. 아이, 난 확실히 내수용인가 봐. 한국 왔더니 입이 그냥 트이네? 윤서희 섭외됐냐? 어디? 학교 축제? 이영아요. 하트! 하트 하트. 나야, 전화 안 받네. 오늘 축제 같이 보기로 했잖아. 내가 좋아하는 물풍선도 하기로 해놓고. 나 문과대 주막에 있을 테니까 이거 들으면 꼭 전화해. 꼭꼭꼭.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앞을 잘 보고 다녔어야 되는데. 아, 일단. 아, 죄송합니다. 제가 통화하시면서 걸으시는 분 잘 보고 피했어야 되는데. 뭔 소리예요? 내가 잘못한 건데. 어, 아니에요. 제가 잘 보고 피했어야 되는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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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안대 쓰고 다녀? 아, 뭐야, 참. 사람 이상하게 나쁜 년 만드네. 이거 막걸리 안 된다, 지금 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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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네, 여기 막걸리 있어!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어, 막걸리, 막걸리. 해봐요. 가자, 좋아. 좋아요. 여기 앉아요. 이렇게 들으니. 그 남자다. 변태, 개간지, 종소리. 여기 점이 예뻐? 주문하시겠어요? 여기 스프라이트 한 병. 아, 우리 학교였단 말이지? 모른 척 하는 거야. 내가 두려운 거야. 당황해서 쇼하는 거야. 몰라. 어? 그래. 이제 알겠냐, 이 자식아? 네가 예쁘다 드립쳤던 그 여자. 여기. 네가 가르쳤던 그 예쁜 점. 막걸리에 사이다를 타먹네? 이 자식.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야, 제법이네. 저게 무슨 애들 장난이죠. 저런 건요, 딱, 팔에 각을 딱 세워가지고 여기 힘으로 그냥 빡 내리꽂아야. 무슨 과예요? 난 당연히 문과지. 헐, 언제 쪽 조크를 고시하다가 시험 준비하기 힘들죠? 어떻게 알았어요? 나 시험 준비해야 되는 거? 건배? 치얼스. 공부는 잘 돼요? 그냥 하는 거죠. 집에서 사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팔자 좋네. 난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붙어야 되는데. 왜요? 내년이 토끼띠 삼재잖아요. 그 삼재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들삼재라서 올해 꼭 붙어야 돼요. 그런 걸 믿어요? 그런 거라뇨?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거긴 무슨 띠예요? 난 닭띠. 닭띠. 닭띠면? 다행이네. 삼재는 피하겠네. 닭띠면 나랑 6살 차이? 31? 아, 왜요? 대박 동안이시네요. 내가? 나 그런 소리 처음 듣는데. 니네 뭐하냐? 물풍선? 지금 바람 피냐? 겉도 여기 내 센터라인 위에서? 사귈 거냐? 사귀는 중이냐? 아님 이미 사귀고 있었냐? 3번. 그럼 그때도? 나 몰래 휴가 나왔을 때도? 내 편지 다 씹고 콜렉트콜 끊겼을 때 그때도? 알았다. 잘 놀아라. 미안해. 진작 정리했어야 되는 건데. 됐어 오빠. 나 이런 거 신경 안 써. 근데 의외로 쿨하네. 질척대는 스타일이라며. 너 나 알지? 난 이 선배 체교과 06 양은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OT 때 봤는데 네가 이번 학번 중에 제일 이쁘다고 깝치다가 내가 주는 술까지 죄다 흑기사로 돌렸는데. 내가 네 선배인 거 네가 분명 아는데. 어쩌라고요. 여기서 뭐 선배 노릇이라도 하게? 그럴라고. 너 공 그렇게 던지면 손목 다쳐. 줘봐. 공은 이 다섯 손가락으로 꽉 붙든 다음에 하나, 둘, 셋! 괜찮아? 엄마 내 코? 이거 한 지 얼마 안 된 거란 말이야. 아이씨. 야, 양은비! 난 네가 이래서 싫어. 정말 싫어. 이래서가 뭔데? 내가 힘이 세서 팔뚝이 굵어서 그래서 싫어졌냐? 쟤는 나한테 긴장을 줘. 근데 넌 나한테 부담만 주잖아. 어떻게 인연을 한결같이 나만 바라볼 수 있냐? 그것도 군대 간 놈을. 어떻게 너만 볼 수가 있냐고? 그걸 네가 지금 말이라고. 너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구나. 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 아니야. 나 사실 만난 남자 있어. 정말이야? 네가? 설마 우리 과야? 내가 학생 나부랭을 또 만나겠니?
세시명에 묻혔어. 씨. 저기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학교만 좀 나갑시다. 아니 이... 와! 아! 와! 내 옷! 거기. 아니 뭔 말이라도 좀. 그래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화 같은 거 내는 거야? 아니요 사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연의 여운이 좀 진하게 남아서 화가 진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좀 기다려줘요 좀. 뭔 쌍팔년도도 아니고 남자한테 좀 차였다고 그런 오바를. 에휴. 그래 나 쌍팔년도다. 미련하게 군대 간 첫사랑 기다리고 무식하게 안 되는 공부 붙잡고 있고 내 핸드폰도 이제 단종 모델이고 그래도 세상엔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 나 아는 사람이 세상이 아무리 팍팍해도 밥은 앉아서 먹는 거랬어. 핸드폰은 바꿔도 사랑은 바꾸는 게 아니랬어. 세상이 아무리 쿨해져도 사랑이 쿨해지면 안 되는 거랬어. 사랑은 여기로 하는 거랬어. 지금 울어? 우는 거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는 거 맞는데. 괜찮다니까요. 휴지 필요 없어요. 내려. 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내 옷에 뭐 튀는 거 그리고 여자가 우는 거. 넌 지금 내가 믿을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내 옷에 뭐 튀긴 여자가 우는 거. 그러니까 내려. 저... 안 내리라고! 어쩌면 그 개간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쌍팔년도도 아니고 2000년하고도 11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아직도 첫 키스를 잊지 못한 것이 잘못된 일이다. 여기 저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네. 자기 잠시만요.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요. 네? 오빠! 양다리, 삼다리, 오다리를 걸친 이 쿨한 시대에 첫사랑 운남에 질척거렸던 내가 바로 내가 이 시대의 잘못이었던 것이다. 김재호, 질척했던 나의 첫사랑이요. 순정? 마음? 종소리? 그런 건 이제 개나 줘버려.
인생 실습이 선배님 인생의 듀스란 말입니다. 왜? 교생 실습 통과 1점, 고시 합격 1점으로 딱 2점만 따내면 바로 인생 역전입니다. 그때부턴 교사 타이틀 걸고서 의사, 판사, 변호사, 회계사, 대한민국 사라는 사는 다 만나보는 겁니다. 근데 그 전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응? 아, 그 타이틀도 타이틀이지만, 야, 넌 그 많은 남자 다 어떻게 꼬시냐? 아, 진짜 올드하게. 꼬시긴 뭘 꼬십니까? 기본 점수 90 이상이면 그냥 던져보는 겁니다. 너 나랑 사귈래? 싫음 말고. 야, 너가 언제부터 그렇게 쿨해졌냐? 배구 관두고 나서부터요. 선배님, 고추장 더 넣어요 말아요? 아니야, 됐어. 난 그냥 베이글에 모닝커피나 한잔 할게. 그럼 학교에서 보자. 이것이 바로 쿨한 도시의 맛. 쿨한 아침은 알바생부터 질이 다르구나. 저것이 바로 전문직 남성들의 아침? 운동해야 한다고 그래? 아름다운 아침이다. 그래, 양리, 25세. 오늘부터 쿨한 현대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기다려라. 내 반드시 교사가 되어 이젠 정장 입고 자가운전으로 출근하는 남자만 만나. 안녕하세요. 아, 뭐 그러던지. 저기, 그 어제는 죄송했어요. 초면에 신뢰가 많았습니다. 됐어. 난 지나간 일은 신경 안 써. 네, 그럼. 어디 가시나 봐요? 아, 나 차성 다녀. 차성이면 좋은 데 다니시네요? 아니, 그럼 거기 다니면서 시험 같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뭐 다녀야 차에 기름이라도 넣지. 놀면 어쩔 거야? 30대에 저 안정된 경제군요. 군대는 당연히 갔다 오셨죠? 난 군대 같은 건 안 가. Made in USA라서.
어쩐 덕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뭔도? 그러니까 거기, 아니 오빠의 가치관에 대해 들으면서 저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게 됐달까? 오빠? 아우, 저보다 6살이나 많으신데 제가 계속 버릇없이 거기라고 할 수도 없고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뭔가 오해를 좀 했나 본데? 종소리다. 또 종소리.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아요. 그냥 던져보는 겁니다. 나랑 사귈래? 싫음 말고. 나랑 사귈래요, 오빠? 어? 싫음 말고요. 어이, 차! 종 쳤어! 오빠는 좋은데 사귀는 건 좀 그러네. 가자! 잘 가? 오늘 예쁘네? 사성기업이 아니라 사성고? 그럼 8년 답디가 아니라 93년 답디? 고삐? 있어? 어제 밟은 똥. 안녕하세요, 양은비라고 합니다. 어? 똥이다. 똥이네. 똥? 최소곤 잘 있었어요? 차성? 여기 차성고도 차성고잖아요.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순간 기회는 반드시 올 겁니다.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 살펴가세요. 시수 왔다? 가자. 미친다고 오늘도 안 나왔어? 내가 성령파 인수할게. 뭔 개소리야! 아! 뭘 꼬라봐 임마! 시끼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고. 봤어요, 우리 마음?